선거구 획정 문제와 내부 갈등으로 시간을 허비한 정당들이 뒤늦게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정당이 현장을 돌며 지역에 맞는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의 현안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국직간 현안이 많은 전주 병을 살펴봅니다. 무인 항공기 시범 비행구역을 운영하는 전주시가 탄소산업과 연계해 드론산업 육성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 출범했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총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이 정책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정당이 현장을 돌며 지역에 맞는 총선 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누리당이 기금운용본부 신축공사장에서 총선 공약 개발 현장 회의를 열고 기금운용본부에 전주 이전을 약속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국민기금운용본부 사무소는 기필코 전주 온다는 약속을 바로 이 건물 올라가는 걸 보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현장 회의를 통해 익산 백제문화권의 예산 확보와 전주 탄소산업단지의 발전을 위해 탄소법 통과와 탄소융합기술원의 국립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전북 공약으로 기금본부 이전을 통한 국제금융도시 조성과 탄소산업 중심도시 건설 그리고 새만금의 뒤를 잇는 대형 국책사업 발굴을 발표했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 더불어 콘서트를 열고 추가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농식품 생명산업 수도 전라북도라고 하는 공약 아래 1,000개의 전라북도의 먹거리를 만들어내겠다라는 공약이 그런 좋은 예입니다. 국민의당은 응답하라 시리즈를 통해 정읍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을 찾은 데 이어 전주 남부시장 청년몰을 방문했습니다. 생활정치를 앞세운 국민의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공정임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의 새정치는 뭐냐? 새정치의 핵심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새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오는 13일 심상정 대표가 전주를 찾아 전북의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한참 늦은 선거구 획정과 내부 갈등으로 유권자들을 실망시켰던 정당이 뒤늦게 다양한 현장 회의와 정책 개발을 통해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JTV 뉴스 김철호입니다. 4월 총선을 앞두고 각 선거구의 예비 후보자와 지역 현안을 살펴보는 순서입니다. 전주 병은 예비 후보자가 4명으로 적은 편이지만 전 현직 의원이 포함돼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 이전과 에코시티 활성화, 항공대대 이전 같은 굵직한 현안이 많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 병 선거구는 우아 1, 2동과 송천 1, 2동 같은 주거지와 팔복동, 동산동 같은 외곽 지역 등 모두 14개 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곳은 굵직한 현안이 많은 선거구입니다. 무엇보다 오는 10월에 완공될 기금운용본부의 주사무소를 반드시 전주로 못 박는 게 큰 과제입니다. 전주의 미래를 좌우할 에코시티 활성화와 성공적인 항공대 이전도 빼놓을 수 없는 현안입니다. 지금 전주의 현안인 에코시티 그리고 항공대 이전, 기금운용본부가 빨리 일이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속히 이러한 것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전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누리당은 양현섭 민주평통 자문위원이 단독으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성은순 금성장례식장 회장과 재선에 도전하는 김성주 현 의원이 내부 경선을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당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네 번째 금배지에 도전합니다. 전주병은 후보가 4명으로 적지만 전국적으로 관심을 끄는 선거구입니다. 고향 순창에서 반년 넘게 은둔해온 정동영 전 장관의 정계 복귀가 성공할지, 더 민주의 전략통으로 불리는 김성주 의원이 재선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반면 성은순 예비후보는 여성 신인 가산점 25%를 기반으로 내부 경선은 물론 본선 승리를 노립니다.
새누리당 양현섭 예비후보는 지역 현안을 풀 수 있는 건 여당뿐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 병에 굵직한 현안이 많은 만큼 앞으로 예비후보들이 펼칠 정치력 또한 유권자 표심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하은호입니다.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늘부터 바뀐 선거구대로 선거운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전북선관위는 그동안 정읍에서만 선거운동을 하던 예비후보가 오늘부터 정읍과 구창에서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주와 부안이 한 선거구로, 남원은 임실순창과 같은 선거구로 묶였고, 완주는 진안 무주 장수와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됐습니다. 선관위는 선거구가 바뀐 곳에선 예비 후보자들이 오는 13일까지 출마할 선거구를 다시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총선과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의원들의 사퇴가 잇따르면서 전주 평화 이동과 익산 제4선거구에서 3개의 선거가 동시에 치러집니다. 전북선관위는 도의원과 시의원의 사퇴로 전주 평화 이동 선거구는 국회의원과 도의원, 시의원 선거, 익산 제4선거구는 국회의원과 익산시의장, 도의원 선거를 동시에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의원이 중도 사퇴해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2억 원가량의 선거관리 비용이 추가돼 예산 낭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삼성이 새만금에 대한 투자를 약속한 지 5년이 다 돼가지만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삼성으로부터 투자와 관련된 사전 작업이나 문의가 없어 최근 수차례에 걸쳐 삼성과 접촉했지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삼성에게 당초 약속대로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라고 촉구한 뒤 백지화에 대비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무인 항공기인 드론 산업을 미래 유망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시범 비행 구역을 유치한 전주시가 탄소 산업과 연계해 드론 산업 육성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무인 항공기 드론이 순식간에 하늘로 솟구쳐 날아오릅니다. 드론에는 고화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드론을 지적 측량과 토지 실태 조사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드론을 활용할 수 있으면 고해상도의 최신성의 영상을 가지고 국토조사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인프라 사업을 할 때 큰 지원 수단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주에 드론 시범 비행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국토정보공사와 민간 택배업체 등이 2년간 집중적인 시범 비행을 진행합니다. 10제곱킬로미터의 시범 비행 구역에서는 야간과 장거리, 고고도 비행이 허용됩니다. 전주시는 드론 시범 비행구역 운영을 계기로 드론 제조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가볍고 튼튼한 드론을 만들 수 있는 소재인 탄소섬유 산업과 연계해 차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드론 생산에서부터 활용까지 기업들이 와서 기술 개발 내지는 기업 활동하는 데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정부는 드론 산업을 차세대 유망 산업으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드론랜드 조성에 나선 전남 고흥 등 많은 지자체가 이미 드론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JTV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을 월드컵 경기장 옆으로 옮기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전주시는 700억 원을 들여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을 짓는 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시작돼 오는 8월까지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행정자치부의 투자 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교육부가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한 전교조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은 김승환 전라북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교육부는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교육의 중립성 등을 규정한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전국 교육감들에게 징계를 요구했지만 김승환 교육감 등 14명이 응하지 않아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1년에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룬 김승환 교육감을 고발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라북도 체육회와 전라북도 생활체육회가 통합해 하나의 체육회로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통합을 서두르다 보니 갈등이 발생하는 등
해결해야 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송창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엘리트 체육을 이끌어온 전라북도 체육회와 생활체육 살림을 도맡아온 전라북도 생활체육회가 하나가 됐습니다. 통합 전라북도 체육회는 당장 내년에 전북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와 20세 이하 월드컵 대회, 그리고 2018 전국체전 등을 차질 없이 준비하면서 체육 발전을 위해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두 단체가 결합함으로써 체육이 좀 더 강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선진화된 체육 시스템을 만든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하나가 됐지만 아직 완전한 통합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사무처의 경우 두 단체의 융합을 이끌어내지 못해 체육회장 아래 두 개의 사무처를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체육 시스템 효율화와 예산 절감 등 통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상위단체 통합에 따라 육상과 수영, 축구 등 68개 종목단체를 30개로 줄이기로 했지만 이마저 불완전한 상태입니다. 규모가 큰 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와 직원 직급이 높은 종목별 연합회 사이에 힘겨루기와 자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힘이 어디로 쏠리느냐. 누군가는 이제 그 주도권을 잡고 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까지 통합과 화합이 이루어질지 이제 미지수죠. 조직 재정비를 하루빨리 좀 가속화시키고 두 번째는 이제 종목단체 통합을 서둘러서 정말로 제일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종목단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단체가 진정한 통합을 이루고 통합 효과를 누리려면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전북의 전통시장 다섯 곳이 중소기업청의 특성화 시장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전북지방중소기업청은 군산 신영시장, 익산 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에 선정돼 시장 한 곳에 3년 동안 최대 18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주중앙상가, 남원 용남시장, 완주 봉동시장은 골목형 시장에 선정돼 1년 동안 6억 원씩을 지원받습니다. 남원과 전주 무주에서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만들기 위한 간판 개선 사업을 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행정자치부의 지원을 받아 남원 광활루원과 예촌길 주변에서 간판 개선 사업을 하고 자체 사업으로 전주시 풍남문 일대와 무주군 설천면의 간판을 정비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69억 원을 들여 25개 지역에서 간판 개선 사업을 했습니다. 전주 KCC가 다음 주 홈에서 4강 플레이오프 첫 경기를 갖습니다. 우석대 농구부가 창단 2년 만에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희 기자입니다. 정규리그 우승으로 8시즌 만에 4강 플레이오프에 직행한 전주 KCC가 다음 주 1차전을 갖습니다. 정규리그가 끝난 뒤 2주 동안 훈련에 집중한 KCC는 경기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KGC와 삼성 중 어느 팀과 맞붙더라도 역대 전적에서 앞서고 있지만 방심하지 않겠다는 각오입니다. 언제든 잠재력이 있는 팀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둘 다 좀 버거운 상대인 것 같아요. 우석대 농구부가 전국 대학농구 대회에서 창단 2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우석대는 이번 대회에서 7년 동안 2부 리그 최강의 자리를 지킨 초당대를 1차전에서 이긴 뒤 4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우선 저희 팀 선수들은 프로 팀에서도 있다 온 선수들로 많고 다른 팀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경기도 많이 뛰어보고 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일단 제일 큰 작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지난해 진안군 역도팀에 이어 지난해 있는 한국 한방고가 역도팀을 창단했습니다. 윤범석 코치와 박종호, 이주현 등 1학년 2명으로 구성된 역도팀은 지난 역도를 날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석대 김소정과 전주 제일고 한희연이 세계 유소년 청소년 펜싱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이들은 다음 달 1일부터 프랑스에서 열리는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농축산물 유통 구조 개선과 수급 안정을 위한 보고회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협 등 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완주 용진농협에서 열렸습니다. 이들 기관은 유통 구조를 개선해 농축산물 유통 비용을 8천억 원 절감하고 채소류 가격 변동률을 14.3%로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기관별 성과 지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성과가 미진할 경우 기관의 기능과 업무도 조정할 계획입니다. 건설 일용 근로자에게 무료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전주 중앙시장에 건설 일용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을 설치하고 올해 1,5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소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만 60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일정액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지방환경청,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등 8개 기관과 산업단지의 재난안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협업체계를 만들고 합동점검과 연합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8월 수서발 KTX 개통을 앞두고 김제 씨가 전남 장성군과 함께 KTX의 김제역과 장성역 정차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김제 씨는 지난해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김제역에 KTX가 정차하지 않아 시민들의 불편이 크다며 수서발 KTX 개통 때 김제역과 장성역 정차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식품의 효능을 과장 광고해 시중보다 비싸게 판 혐의로 54살 박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 동안 전주와 부산 등 전국을 돌며 노인 수천 명을 상대로 4만 원 상당의 일반 녹용의 효능을 속여 많게는 2배가량 비싸게 받는 수법으로 57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2단독은 공공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권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권 씨는 서울의 한 대학원 여자 화장실에서 지난해 5월부터 15차례에 걸쳐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18.4도, 전주는 17.1도까지 올라 포근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안개가 끼는 곳이 많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흐리고 낮부터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지만 주말인 모레 낮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우량은 20에서 60mm입니다. 비와 함께 돌풍이 불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청은 당분간 낮 기온이 10도를 웃도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